주택을 증여하실 거라면 2022년까지 증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대체 무엇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취득세 과세 표준 기준이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과세 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기 바로 전 단계의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만약 과세 표준 금액이 높다면 당연히 세금은 많이 내는 거고요. 과세 표준 금액이 낮다면 세금은 적게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인 거고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을 바꿔서 이제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재산의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 이걸 이제 우리가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한 9개월 정도 되죠. 그 평가 기간 중에 매매 금액, 감정 평가 금액, 경매, 공매가 있다면 그 확인되는 금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 확인되는 금액이 2개 이상이라면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신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세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의 기준이 현재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만약 주택을 증여하실 계획이 있다면 2022년까지 증여를 하시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이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증여취득세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증여받는 사람의 세액 부담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2022년까지 증여하시는 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잠깐 볼 텐데요. 지금 그림 보신 것처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제15조의 2, 평가의 원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현재는 없는 조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이게 이제 시가인정액이란 거죠. 그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우리가 평가기간이라고 하죠. 그 평가기간 중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시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2호를 보시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되어 있고 3호를 보시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재산 취득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일을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1호를 보시면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걸 인정하려고 할 때 매매계약일자가 평가기간 그 중에 해당이 되는 거냐, 평가기간은 해당 재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 그 9개월의 시간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2호를 보시면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항 2호 이 감정평가를 적용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자가 평가기간 내에 들어가는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3호를 보시면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할 때 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간 내에 들어가는지 이걸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항을 보시면 제1항을 적용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10조에 2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증여할 때 그 해당 주택이 아니더라도 평가기간 내에 이 해당 주택과 유사한 면적이나 위치나 용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다른 주택에 대해서 평가기간 내에 거래금액이나 감정평가금액, 경매, 공매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해당 증여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의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인정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단서는 있습니다. 그 단서는 이항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해당 재산 증여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기간 내에 해당 주택의 거래 가액이 있다면 이때는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한 거래금액이나 감정평가금액, 경매, 공매금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고하실 게 평가기간 내에 증여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해서 6개월 안에 증여한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아서 3개월 내에 판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을 증여했을 때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현재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 당연히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은 늘게 되는데 2023년부터 주택을 증여할 때 그 증여취득세는 얼만큼 증가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실 텐데요. 증여할 주택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죠. 그 금액은 20억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유사 매매 사례 금액.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 평가 기간 내에 이 아파트와 유사한 같은 단지에 있는 면적, 용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다른 아파트가 거래가 된 적이 있는 거죠. 그 거래 금액이 29억입니다. 자, 이때 이 아파트를 2022년까지 일반 증여했을 때 부담부 증여 아닌 일반 증여. 제가 일반 증여로 한정한 이유는
증여취득세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반 증여로 한정했습니다. 자, 이때 만약 증여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그 경우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겠죠.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이 아닌 그 외 주택을 증여할 때겠죠. 이때 증여취득세 세율은 3.5%니까 증여취득세는 7천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 증여취득세의 중과 대상이라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이때 증여취득세율은 12%니까 증여취득세는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2023년 이후에 일반 증여했다면, 물론 증여 시점, 그러니까 2023년 그 이후에 시가인정액은 지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사 매매 사례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한번 증여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증여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취득세율은 3.5%니까 증여취득세는 1억 150만 원이 되죠. 그러면 2022년 이내에 증여했을 때보다 증여취득세가 약 3,150만 원이 증가하는 거고요. 만약 증여취득세의 중과 대상이라면 이때 증여취득세율은 12%니까 증여취득세는 3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이때는 2022년 이내에 증여했을 때보다 1억 80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건 지금 2023년 이후 그 증여 시점에 시가인정액을 현재 유사 매매 거래 사액을 했잖아요. 거래 사례 금액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파트 값이 나중에 증여할 때도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인 거잖아요. 만약 이 집값이 올라버린다면 당연히 증여취득세 부담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 유사 매매 사례가 아닌 뭐 감정평가나 경매, 공매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취득세 부담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증여하실 계획이 있다면 2022년까지 증여하시는 게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증여는 보통 가족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의 세금이나 받는 사람의 세금이나 모두가 가족 돈이죠. 아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증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